안녕하세요. 써니 유치원의 써니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 기르기 첫 번째 편, 걸어 다니는 습관 기르기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써니 유치원 선생님들이 의견을 주셨던 컨텐츠 중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고려한 줄 서는 습관 기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어딘가로 이동을 할때 아이들이 이제 줄을 세워서 이동을 하곤 하죠. 근데 이때 아이들이 서로 먼저 줄을 서려고 하다가 부딪혀서 혹은 줄을 잘 맞춰서지 않아서 고민이신 선생님들이 제법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써니쌤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는 만큼 쉬워지는 유아교사의 삶.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고 선생님들의 선택입니다. 먼저 줄을 설때첫 번째로 서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대처 방법은 교사가 줄을 서자고 할때 아이들이 우르르 한 번에 이동하지 않게 해야 해요. 얘들아, 줄 서자. 우리 이제 어디로 갈 거야? 라고 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한 번에 우르르 문 쪽으로 뛰어오겠죠. 질주 본능이 있는 아이도 있고, 첫 번째로 줄을 서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투거나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을 설 때는 선생님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같이 아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퀴즈식 게임을 진행해서 맞히는 친구 순차적으로 줄을 서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6, 7세 아이들은 대부분 가위바위보를 잘하지만 만 3세 아이들은 아마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거의 할줄 아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하나둘씩 가위바위보를 할줄 아는 아이들이 생기니까 계속 이런 놀이를 통해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가위바위보 게임을 전입 시간에 게임 활동으로 많이 하는 이유는 한 번에 여러 명이 이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도 하고 자유선택 활동 시 유아들 간의 놀이에서도 가위바위보를 할줄 알면 할수 있는 놀이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교사의 도움이 없어도 아이들끼리 놀이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연령이더라도 지속적인 시간을 가지시고 훈련을 하시길 바라고요. 가위바위보를 너무 어려워한다면 그 외에도 교사가 말로 표현하는 친구 이름 맞추기 혹은 음식 맞추기 등좀더 난이도 쉬운 퀴즈들로 하시면 좋은데 한 명씩 문제를 맞히는 게임을 할 경우에 한 반의 인원수에 따라서 모든 인원이 줄을 서는데 다소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기 때문에 OX 퀴즈 같이 한 문제당 여러 아이들이 맞힐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때 안전교육 OX 퀴즈 같은 걸로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맡고 있는 반이 영화반이라서 가위바위보도 어렵다, 퀴즈 맞추는 것도 어렵다 하는 경우는 제가 바로 다음에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아이들이 줄을 잘 서게 하기 위한 습관 기르기인데요. 처음부터 유아반인데도 불구하고 줄을 잘 서지 못한다고 아이들을 탓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유아반이더라도 아이들이 줄을 잘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몫은 순전히 교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는 훈련, 아이들이 즐겁게 또 효과 높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번 놀이 중심 교육 키워드인 놀이가 방법이 되면 좋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기차 놀이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약 내가 근무하고 있는 원은 아이들 개별 결과물을 많이 내야 하는 원이라서 이렇게 기차 놀이를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는 선생님들은 수업 계획안 안에 이 기차 놀이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기차 놀이를 한번 한다고 해서 줄서기가 완벽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차 놀이 1, 기차 놀이 2 이렇게 나눠서 세부 내용에 한줄기차 만들기 혹은 줄 맞춰서 기차 놀이 하기 등 이렇게 계획돼서 넣어주시고요. 실제로 활동 시에 활동 사진을 찍어가지고 퀴즈노트나 홈페이지에 부모님들이 보실 수 있게 올리는 거예요. 올릴 때줄 서는 연습을 지금 기차 놀이를 통해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게시글에 부모님들이 볼수 있게 적어주시면 같은 활동을 여러 번 한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예 수업 안에 기차 놀이를 넣고 수업을 진행하시면 좀더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기차 놀이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연령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최대한 세분화해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어요. 1단계는 혼자 선 따라 걷기. 2단계 한줄 기차로 선 따라 걷기. 3단계 두줄 기차로 선 따라 걷기. 4단계 한줄 기차로 보사 따라 걷기. 보사가 이제 인도하는 대로 따라 걷기. 5단계는 두줄 기차로. 4단계랑 동일하게 교사 인도하에 두줄 기차로 따라 걷기. 6단계는 한줄 기차에서 두줄 기차로 변신하기. 뭐두줄 기차에서 한줄 기차로 변신해도 되고요. 왔다 갔다 이렇게 변신하기. 이렇게 6단계로 세분화해서 알려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들이 맡고 계신 연령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기, 다음에 뭐 곡선으로 가기, 그리고 뭐두줄 기차를 설 때는 2명이서 먼저 시작을 했다가 4명, 6명, 8명, 그다음에 전체 이렇게 인원수를 조절하기 등 해당 연령 수준에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차놀이를 실제로 할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두줄 기차로 걷는 방법을 알려줄 때 먼저 4명의 아이들을 나오게 해서 시범을 보여주거든요. 그때 꾹꾹 숨어라, 친구 뒤에 숨어라 라는 구호로 친구 등 뒤에 서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렇게 꾹꾹 숨어라를 외치면 가끔 고개를 숙이는 이런 귀여운 아이들도 있는데, 이 구호를 외칠 때는 고개를 숙이면 안 되는 게임이다. 고개를 들고 몸을 친구 등 뒤에 숨기는 게임이다라고 알려주시면 되세요. 실제로 아이들과 걸어서 가다 보면 이제 줄이 흩어지고 중구난방 될수 있는데, 그럴 때 꼭꼭 숨어라, 친구 뒤에 숨어라 라고 외치면 친구들이 일사불란하게 갑자기 이렇게 딱 모여지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으니까 이 구호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기차 놀이를 할때 오바스러울 정도로 교사가 신나게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를 하고 보다 빠른 시간 내에 줄을 잘 서게 훈련이 된다라는 점 잊지 마시고 그 놀이에 흠뻑 취하셔야 하세요. 예를 들어 6단계였던 한줄 기차에서 두줄 기차로 변신하는 것을 한다고 해요. 그럼 칙칙 복복 땡 하면서, 자, 언제 기차가 두 줄로 바뀔지 몰라요. 언제 한 줄로 바뀔지 몰라요. 선생님 이야기 잘 들어줘야 돼요. 선생님 이야기 잘 듣고 변신을 해야 돼요. 막 재미있게 기차 놀이하다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변신 로봇을 외치듯이 외쳐주시면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해요. 이때 주의할 점은 아이들이 앞 친구의 어깨나 허리를 잡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에 어깨나 허리를 잡게 됐을 때한 명이 넘어지면 우르르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어깨나 허리를 잡지 않고 기차놀이를 할수 있게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차놀이를 통해 줄 서는 게 익숙해지면 언제 어느 순간에서도 교사가 기차노래만 부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줄을 설 거예요. 그리고 훈련했던 거에 따라서 직선 코스든 곡선 코스든 자유자재로 아이들이 잘 따라와서 움직일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줄 세우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실내에서나 혹은 좁은 통로에서 이제 반대로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줄을 진짜 좀잘 맞춰서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넓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경우라면 조금 줄이 흐트러져도 아이들이 무리 지어서 이동만 잘할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될건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이런 기차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줄을 서는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된 상태여야 하겠죠. 그 가정하에 너무 어른처럼 줄을 딱딱 맞춰서 이동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깥에 나가면 우리가 봐도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더 신기한 게 많겠어요. 외부 활동을 나갈 때 어디를 가든지 조금 다소 엄격하게 줄을 세우는 선생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안전사고 때문에 많이 염려되시는 마음은 아는데,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규모와 공간에 따라서, 행동 반경에 따라서 조금은 유동성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교사가 안전을 생각해서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게 해도 다치는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꼭 다치거든요. 오히려 그 시간에 아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녀 보면서 아이 스스로 신체 조절력을 기르는 게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져 있다가도 줄 서는 훈련만 잘 되어 있으면 어느 상황에서도 교사가 줄을 세워야 할때 줄을 잘설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교사도 덜 스트레스 받고
아이들도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는 기본 생활 습관 기르기 마지막 제3편 몰입감 정리하는 습관 기르기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